런앤런의 꽃이죠. 20분 동안 화면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또 공부를 해보는 시간, 공부합시다 코너입니다. 자, 공부합시다 코너에서 최대한 다양한 교육 관련된 내용들을 많이 이제 소개를 시켜드리고자 하는데요. 제가 이제 기법 강의를 주로 했어요.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기법 강의를 또 가장 좋아하시고 또 바로 써먹을 수 있는 기법 강의를 계속해서 해왔고, 저희 이전 강의 보는 법도 이따가 말씀드릴 테니까 지난 강의 못 보신 분들은 꼭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 주는 제가 심리 강의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식 투자는 심리 게임이다라는 말을 많이 해요. 그래서 멘탈적으로 뭔가 정확한 또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흔들리는 주식시장에서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잡고 또 매매를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제가 심리 강의를 가지고 왔으니까요. 이 심리 강의 한번 잘 봐주시면 매매하시는데 또 피가 되고 살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이번 주 준비한 공부합시다 강의 제가 화면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는 기법 강의가 아니라 심리 강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주는 어떤 강의를 가지고 왔는지 주제를 보겠습니다. 시장에서 중심 잡기라는 제목으로 제가 한번 제목을 선정해 봤는데요. 주린이 분들이 하시는 가장 큰 실수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좀 멘탈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들이 자신만의 매매 원칙, 자신만의 기준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만드셔야겠죠.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그죠? 또 오랜 기간 동안 또 연습하고 또 꾸준히 나만의 기법을 닦고 공부하시고 이렇게 하셔야 나만의 그 중심을 잡을 수가 있고, 그래서 시장에서는 언제나 중심을 잡고 대응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중요한 내용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 건데, 오늘 말씀드릴 내용만 평생 주식 투자를 하시면서 잊지 말고 반복하시고 가져가실 수 있다면 매매 수익률은 훨씬 더 크게 끌어올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흔들리는 시장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마음을 가지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심리 강의라고 말씀드렸어요. 본문 바로 한번 들어볼게요. 자, 우리가 가장 하고 싶은 건 뭐죠? 성공적인 주식 매매입니다. 주식을 하면서 돈을 잃고자 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겠죠. 그죠? 모두가 돈을 벌기 위해서 주식을 합니다. 하지만 주식을 하는 모든 사람이 돈을 벌 수 있어요? 절대 그럴 순 없어요. 누군가는 반드시 잃고 누군가는 벌게 됩니다. 그럼 잃지 않고 버는 쪽으로 들어가려면 남들보다는 더 많은 노력과 더 많은 공부를 하셔야겠죠. 자, 성공적인 주식 매매란 뭘까요? 모두가 돈을 벌기 위해서 뛰어드는 주식시장에서 성공적인 매매를 위해서는 나를 다스리는 것이 핵심이다. 그러니까 이게 주식 투자가 보시면 다른 사람과 경쟁한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그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궁극적으로는 나와의 싸움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어떤 종목을 매수했는데 올라갈 거라고 당연히 기대했겠죠. 하지만 올라가지 않고 매수하자마자 한 5% 훅 떨어질 수도 있어요. 혹은 10%가 며칠 만에 급락이 나올 수도 있고. 그러면 그때부터 나의 마음은 싱숭생숭합니다. 그게 이제 다른 사람과 나와의 싸움이 아니라 내 자신과의 싸움이자 나의 싸움이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중심을 잡고 내가 이제 어떻게 보면 가운데서 지탱하고 있어야 종목이 흔들리는 데 따른 그런 부담감을 안지 않고 내가 시장에서 살아남아 매매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또 주변 상황과 심리에 휘둘리지 않고 중심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게 귀 얇은 사람은 절대로 주식시장에서 성공할 수 없어요. 이제 누구 말을 듣고 뭐 옆집 또리 엄마가 샀다고 해서 사고, 뭐 어디 이제 회사 동료가 좋다고 해서 사고 이러면은 종목만 많아지고 절대로 수익 안 납니다. 반드시 자신만의 원칙이 있어야 되고 주변 상황에 휘둘리지 않으셔야 된다는 거고요. 나만의 원칙을 가지고 한결같이 매매에 임하셔야 됩니다. 기분에 따라서 매매하시면 안 돼요. 네, 절대로 나의 원칙을 가지고 매매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유연하지만 부러지지 않는 매매. 이게 진짜 중요한데 이걸 실천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유연하다는 건 뭐냐면 매매할 때 고집이 세신 분들이 있어요. 나는 이제 매수하면은 절대로 손절매는 안 해. 혹은 나는 무조건 뭐 동전주만 매수를 해. 뭐 이런 식으로 고집을 피우시는 분들은 시장에서 살아남지 못합니다. 왜? 시장은 계속 변하니까. 그 변하는 시장에 맞춰서 나도 변하고 발전해야 돼요. 그래야 꾸준한 수익을 내실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리저리 갈 때같이 흔들리는 투자를 하라는 건 아니에요.
부러지지 않으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만의 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나는 이제 단타를 많이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5%가 나면 무조건 손절을 하겠다. 이런 원칙이라든지 이렇게 원칙을 잡으시면 손절을 많이 할 수는 있지만 내 원금이 반토막이나 반의 반토막 나는 일은 없겠죠. 어떤 시장에서도 흔들리지 않은 원칙을 가지고 계셔야 되면서도 바뀌는 시장에 변할 수 있는 유연함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말은 쉽지만 사실 하긴 어렵습니다. 그만큼 반복해서 연습을 하셔야 하실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성공적인 주식 매매를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 제가 여섯 가지로 준비를 했는데요. 첫 번째, 객관적으로 분석하라. 두 번째, 중요한 것에 집중하라. 세 번째, 주변 상황에 휘둘리지 마라. 네 번째, 부자의 관점으로 바라보라. 다섯 번째, 언제나 여유를 가져라. 여섯 번째, 살아남는 것에 주력하라. 오늘 제가 시장에서 중심 잡기 키워드로 가지고 나온 내용은 이 여섯 가지입니다.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객관적으로 분석하라. 이게 뭘까? 누구에게나 끌리는 종목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끌리는 종목이 있어요. 나는 자동차주를 좋아해. 나는 게임주를 좋아해. 나는 가치주를 좋아해. 나는 성장주를 좋아해. 이게 사람이라는 게 취향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든 자기 취향이라는 게 있어요. 특히 이제 어디서 이런 끌리는 게 나타나냐면 나에게 높은 수익을 준 기업, 긍정적으로 보는 업종이나 섹터, 언론에서 자주 노출되는 기업, 이런 것들. 이런 것들에 어떻게 보면 좀 편협적인 시선이 들어가요. 제가 상담을 많이 해보면 어떤 상담을 많이 받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종목을 매매하는데 삼성전자라고 해볼까요? 나는 삼성전자만 계속 매매해. 그러면 아, 왜 그렇게 삼성전자만 매매를 하냐? 삼성전자로 큰 수익을 몇 번 봤거든.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나한테 너무 좋은 고마운 종목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서도 삼성전자는 나한테 수익을 줄 거야라는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매수하면 안 되는 타이밍에서도 매수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종목과 사랑에 빠지지 말라는 거죠. 나에게 수익을 준 종목은 고마운 종목이라고 생각하고 그 종목에 대해서 막연하게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다가 또 매수를 하면 물립니다. 근데 물려도 이건 반드시 올라갈 거야라는 믿음으로 버틸 때 3년, 5년, 10년을 허비할 수도 있어요. 종목과 사랑에 빠지지 말라라는 거죠. 언론에서 자주 노출되면은 귀가 얇으신 분들은 바로 매수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또 매수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결론은 뭐냐면 나에게만 좋은 종목은 좋은 종목이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A라는 종목을 너무 좋게 보지만 시장에서는 그 종목을 별로 좋게 보지 않으면 그럼 이건 별로 좋은 종목이 아니에요. 나만 좋게 본다고 해서 주가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좋게 봐야 돼요. 그래야 주가가 올라갑니다. 이게 주식 투자는 뭐 미인대회다 이런 말이 있어요.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어떤 종목을 좋게 볼 것인가가 중요한 거지 나만 좋게 보는 종목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 종목은 올라가지 않아요. 그렇다면 조금 더 한 발짝 물러나야겠죠. 이 종목을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걸 생각하셔야지 나는 이 종목이 좋아.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객관적으로 분석하라의 또 핵심적인 내용이죠. 여기 보시면 설명을 해놨어요. 남들이 좋아할 기업을 매수하셔야 돼요. 남들이 좋아할 기업을 매수하셔야 돼요. 객관적인 데이터만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면 같은 섹터 내에서 낮은 PER 혹은 낮은 주가 위치, 실적과 성장 모멘텀 분석. 뭐가 객관적인 거예요? 뭐 PER이 낮다, PBR이 낮다, 뭐 실적이 좋다, 이 기업이 어떤 산업을 영위한다 이런 건 다 객관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최대한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하세요. 네, 주관적으로 분석하시면 안 돼요. 주관은 뭐예요? 이거 기업 이름이 마음에 든다, 혹은 기업 위치가 마음에 든다, 이런 거. 이런 건 주관적이죠. 주관적인 건 다 빼셔야 됩니다. 객관적으로 분석하셔야 돼요. 왜? 남들이 좋아할 종목을 살 거니까. 그 다음 중요한 것에 집중하라예요.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엄청 많습니다. 여기서 한 시간 동안 떠들어도 다 못할 거예요. 그만큼 많아요. 뭐 예를 들면 시황, 환율, 금리, 채권, 원자재, 모멘텀, 실적, 수급, 이슈.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많이 말씀드렸던 건데 이런 것들을 개인 투자자가 다 분석한다? 네, 솔직히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모든 것을 분석할 수 없어요. 그러면 몇 가지에만 집중하시는 거예요. 자, 나는 차티스트가 되겠다. 차트만 보고 올인. 나는 실적만 볼 거야. 실적만 보고 올인. 나는 벤저민 그레이엄, 워렌 버핏이 될 거야. 가치주만 집중적으로 분석한다. 가치주의 올인. 이런 식으로 자기만의 특화된 매매를 가져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여러 가지를 분석하지만 나중에는 나만의 매매법을 정립을 하셔야 되는데 그게 이제 복합적인 너무 많은 것들을 다 분석하기는 어려우니까 못하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몇 가지만 가지고 매매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매매하셔도 수익을 보실 수는 있어요. 하나 보여드릴게요. 미국의 투자자 중에 조엘 그린 블란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개발한 마법 공식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이제 자본 수익률 플러스 이익 수익률만 가지고 이것만 가지고 매매를 하는 거예요. 자본 수익률을 통해서 좋은 기업을 선별하고 이익 수익률을 통해서 좋은 기업을 싸게 산다. 이게 이 사람의 원칙이고 이게 전부입니다. 이 매매를 통해서 낸 수익을 보시면 여기 뭐 잘 안 보이실 수도 있지만 이때 1988년부터 2004년까지의 수익인데요. 시장 평균 수익은 이 기간 동안 12%였어요. S&P 500은 10%였어요. 이 마법 공식은 30%였어요. 시장을 무려 3배 정도 아웃퍼폼했습니다. 엄청나죠? 뭘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자본 수익률, 이익 수익률 이것만 가지고 이렇게 수익을 냈어요. 그러면 자본 수익률, 이익 수익률로 매매를 하라는 얘기냐? 아니에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잘할 수 있는 몇 가지만 가지고도 꾸준한 수익을 내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뭔지는 스스로 찾으셔야 돼요. 왜? 성향이 다르니까. 누군 단타를 좋아하고, 누군 장기 투자를 좋아하고, 누군 모멘텀을 좋아하고, 누군 차트를 좋아하니까. 자기의 성향은 스스로 찾으셔야 돼요. 찾으려면 공부하셔야 되죠. 일단 공부해야 내 성향을 알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일단은 공부가 우선이라는 거예요. 다른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제 신한금융투자에서 나왔던 건데 배당하는 종목에 배당하지 않는 종목 대비 누적 상대 수익 추이입니다. 보시면 배당하는 종목이 배당을 안 하는 종목보다 상대적인 성과가 대부분 좋았어요. 이 말은 뭐예요? 일단 고배당주만 대충 사놔도 웬만하면 시장을 상회하는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단순하게도 가능해요? 네, 가능합니다. 중요한 몇 가지에만 집중해서도 수익을 낼 수가 있다라는 걸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에 이제 주변 상황에 휘둘리지 말라라는 부분인데요. 지금 나오는 기사들을 한번 간단히 보겠습니다. 날짜가 중요한데요. 날짜는 2020년 3월 19일이에요. 2020년 3월 19일입니다. 금융감독원 주식시장 위기 등급 심각 격상 이런 거 보였어요? 이런 거는 평생 주식 투자하면서 보기 어려워요. 네. 주식시장 위기 등급을 심각으로 격상한대요. 어감이 무섭죠. 자, 그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이게 다 언제냐면 2020년 3월 19일입니다. 2020년 3월 19일. 금융시장 닥치고 현금화, 주식 채권 금 폭락, 그죠? 주식판 외국인 빨리 환전해달라, 달러 경색. 맨 밑에 게 진짜 무서워요. 주식을 살 사람이 없대요, 그냥. 증시는 바닥 없는 추락이라고 합니다. 이때가 언제일까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주가가 급락했을 때 정말 이 제목부터 무서워요. 당장 주식 안 팔면 큰일 날 것 같은. 이런 어떻게 보면 어그로라고 하는데 이런 뉴스들이 굉장히 많이 출해가 되죠. 근데 이 3월 19일은 언제냐면 이때인데 무섭죠. 코스피 지수 급락했을 때인데 여기가 이제 다시 오지 못할 언제 올지 알 수 없는 저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최악의 기사들이 송출된 이후에 최저점을 찍고요. 2020년 3월 19일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는 주가가 두 배 정도 올라간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이제 바닥에서 최고로 비관적인 기사가 나와요. 내가 한 번도 못 본 어조의 공격적인 악재 기사들이 막 나온다. 그때는 탐욕을 가지고 매수를 해야 된다는 거죠. 반대로도 할 수 있어요. 반대는. 어때요? 아까 기사랑 반대로. 장밋빛 전망들만 있는 거예요. 와, 시장 이제 신고가 뭐 거의 확실하다. 막 서로 주식을 사려고 안달랐다라든지 이런 기사가 나온다면 그때는 주의를 하셔야 되는 거죠. 항상 시장의 심리와 좀 반대로 매매를 하셔야 수익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시장 심리와 반대로 매매해야 되는 이유는 뭘까?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주식시장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는 사람이 많다면 어떨까요? 주식을 샀을까요? 안 샀을까요? 주식을 샀겠죠. 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시장이 좋을 거라고 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주식을 샀을까요? 샀겠죠. 다 주식을 갖고 있을 겁니다. 근데 주가라는 건 어떨 때 올라가요? 많이 샀다고 올라가요? 아니요. 앞으로 많이 사야 올라가요. 근데 이미 좋게 보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그 사람들은 이미 주식을 다 샀어. 그럼 거기서 더 사줄 사람은 없어요. 팔 사람만 남은 거예요. 주가는 하락하는 겁니다. 반대로 주식시장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는 사람이 많으면 주위가 다 비관이야. 지금 주식 있으면 큰일 나. 지금 절대 주식하면 안 돼. 이런 사람들만 태반이에요. 그럼 그런 사람들은 주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지. 좋게 보면 가지고 있을 텐데 나쁘게 보니까 없겠지. 그러면 주식을 더 이상 팔 사람이 없는 거죠. 이때는 조금만 사도 주가가 올라갑니다.
이게 바로 시장 심리와 반대로 매매해야 되는 결정적인 이유라고 보시면 되죠. 자,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부자의 관점으로 바라보라. 시장은 돈 있는 사람들이 움직입니다. 개인 투자보다는 기관 외국인 혹은 부자들이 관심 있게 볼 만한 종목에 주목하셔야 되고, 초소형주나 거래 없는 종목은 정말 내가 잘 아는 종목이 아니라면 주의를 하셔야 돼요. 중요한데 지수, 대형주, 뭐 코스피, 코스닥 이런 것들은 누가 움직일까요? 개인이 움직일까요? 개인이 움직이기 쉽지 않습니다. 궁극적으로는 기관이나 외국인이 움직여요. 그러면 그들이 뭘 좋게 볼지를 생각하셔야죠. 그죠? 개인 투자자가 좋게 볼 종목이 중요하지 않아요. 기관이나 외국인이 어떤 종목을 좋게 볼까? 그게 중요해요. 그 종목들에 기관 외국인 수급이 들어갈 거니까. 네, 이게 부자의 관점으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내가 돈이 없다고, 네, 돈이 없는 사람의 마인드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돈이 없더라도 항상 돈이 많은 사람의 마인드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들이 어떤 결정을 할지를 생각할 수 있고 그 결정에 선취매를 해서 수익을 볼 수 있습니다. 거인의 어깨에 올라탈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항상 부자의 관점으로 생각하시는 연습을 하셔야겠죠. 그럼 부자가 싫어하는 것도 한번 볼까요? 네, 절대적인 손실과 시간적 기회비용, 안정적이면서 성장하는 종목이 가장 좋습니다. 보통 부자들은 높은 수익을 원하지 않아요. 안정적이고 꾸준한 수익을 원해요. 왜? 내가 100억 가지고 있으면 5%만 수익 나도 5억인데 굳이 10% 벌려고 노력할, 그렇게 오버할 필요, 리스크를 질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제 안정적이면서 성장하는 종목은 부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종목이고, 그런 종목을 매수하실 때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또 언제나 여유를 가지셔야 돼요. 투자를 망치는 이유는 조급함입니다. 빨리 돈을 버는 것보다 지속적으로 버는 것에 집중하시고요. 현금은 또 하나의 포트폴리오,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현금 가지고 있다고 주식 못 사서 안 달라는 분들이 있어요. 절대 그러지 마세요. 현금도 보유해야 될 시기가 있는 거예요. 현금은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현금 가지고 있다고 불안해하지 마세요. 네, 현금도 보유할 때는 보유를 하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 내용인데요. 살아남는 것에 항상 주력하자라는 겁니다. 작지만 확실한 수익을 노리세요. 특히 주린이 분들 명심하셔야 됩니다. 절대적으로 원금을 잃지 않고 조금 벌어도 괜찮아요. 원금을 보존하고 있어야 나중에 큰 수익이 날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어요. 이 말은 제가 런앤런에서 한 5번 이상은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모든 매매는 벌 수 있는 이익보다 잃을 수 있는 손해를 먼저 생각하세요. 이 진짜 중요한데, 그러니까 주린이분들이 가장 실수하시는 게 뭐냐면, 내가 산 종목을 오를 거라고만 생각하지 떨어질 거라고는 처음부터 생각하지 않아. 그래서 생각보다 주가가 못 올라가거나 떨어지면 그때부터 당황하는 거예요. 손절을 하든 말도 안 되는 물타기를 하든 그때부터 꼬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매수할 때는 떨어질 수 있어요. 당연한 거죠. 내가 주식의 신도 아니고 매수한다고 다 올라가겠어요? 그럴 수 없어요. 매수하면 떨어질 수도 있고 횡보할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고 급락할 수도 있고 급등할 수도 있어요. 어떤 시나리오가 나오든 당황하지 마시고 내가 매수할 때 어떻게든 움직일 수 있다는 걸 다 머릿속에 그려놓으세요. 그래야 그때 가서 대응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매매는 벌 수 있는 이익보다 잃을 수 있는 손해를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먼저 생각해야 돼요. 네. 내가 매수를 하고 싶은 종목이 있으면 이거 사서 얼마 벌겠지? 이거부터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거 사서 최악일 때 어떨까? 이거부터 먼저 생각하세요. 네. 그래야 하락할 때 대응할 수가 있습니다. 시장에서 살아남으면 기회는 반드시 와요. 근데 중요한 건 뭐다? 일단 살아남으셔야 됩니다. 살아남아야 그 다음에 내가 투자를 하든지 말든지 하지. 그죠? 일단은 살아남는 것에 주력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정말 중요한 내용들로 뽑아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보시고 그렇겠다 공감만 하시면 소용이 없다라는 거, 네, 몇 번씩 돌려보시면서 절대로 잊지 마세요. 네, 주식 투자 10년, 20년, 평생, 네, 죽을 때까지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원칙들 잡고 시장에서 중심을 잘 잡으실 수 있다면 충분히 남들보다 훨씬 더 단단한, 강력한 투자자로 거듭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강의는 이제 심리 강의였고요. 저의 이 강의, 또 50분짜리 풀버전 강의가 있고, 또 저의 지난 강의들, 기초 강의, 기법 강의, 시황 강의, 많은 강의들 또 제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강의들 모두 보시고 공부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 교육 영상 보고 싶으신 분들, 또 장중에 시황 받고 싶으신 분들은요, 화면 하단에 나오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 알고 대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뜰 거예요. 그 링크 누르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으로 지금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QR코드 입장이 어려우시면 문자 주세요. 샵 3772로 제 이름 오현진,
세 글자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방 링크 문자로 답장 드립니다. 문자로 답장 받고 누르시면 제 방으로 들어오실 수 있고요. 방에서는 다양한 시황 관련된 종목 관련된 이슈들 그리고 런앤런의 지난 강의들 풀 강의 버전으로 다 가지고 있으니까요. 공부하실 자료 엄청나게 많습니다. 공부에 대한 의지만 가지고 오시면 되니까 많이 들어오셔서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